예, 시즌 2 톡톡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들 질문 한번 그동안 궁금하신 거 있을 것 같아서 모아서 한번 답변해 드리려고 질문 한번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질문들이 와 있더라고요. 하나씩 제가 간략하게라도 답변해 보겠습니다. 이재홍님 질문. 대표님 버전 주역책이 나오길, 재버전 주역책 나오길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학당 영상으로 공부 중입니다. 혹시 언제쯤 책이 나올까? 일정을 알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대략 내년에는 책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책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네. 그 얘기는 내년 봄쯤에는 제가 집필을 다 완료해야겠죠? 리님, 영혼백의 개념을 중심으로 죽음 이후 환생까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뭐 소상히 말씀드릴 실력이 안 돼요. 예. 저도 좀 다시 죽어보고 또 경험해봐야죠. 예. 대략 영혼백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영은 아시죠? 참나. 혼은 우리 에고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백은 우리 에너지체, 우리 몸 안에 있는 경락의 에너지를 말하죠. 이 육체를 지탱한 에너지가 백입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우리 마음 작용을 하는 에너지가 혼이고요. 더 근원적인 에너지, 순수 에너지, 순수 의식이 영이고요. 제사의 대상은 그러면 삼혼칠백. 혼백을 이제 혼이 셋이 있고 백이 일곱이다 하는 거는 백은 음양오행의 백이 칠백이고요. 우리 몸 안에 에너지체. 예, 그 종류를 또 7개로 나눠본 거니까 그냥 통합해서 에너지체라고 보시면 돼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삼혼은 뭐냐? 혼 셋이 있는데, 예, 뭔가 영적 작용을 더 돕는 혼이 있고, 에고로서의 순수혼이 있고, 우리 백의 작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혼이 있고요. 그러니까 영혼백에서 영이 우리 에고의 마음 혼에서 잘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혼의 작용, 또 육체, 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백을 관리하는 혼이 있다고 봐서 삼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근본적인 대상은 누구겠어요? 네. 그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면 아버지의 에고, 어머니의 에고죠. 에고니까 삼혼 중에서도 에고에 해당되는 혼, 그분의 인격에 해당되는 혼의 제사 지낸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제사를 모실 때, 뭐 동양 제사가 그렇죠. 유교 제사가. 혼백을 합쳐서 오셔서 식사를 좀 대접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을 부르는 게 향이고, 기운이죠. 향이고, 기운에 가까운 거니까 향을 피우고, 백은 물질에 해당되는 술을 따르죠. 그 술과 향을 피워서 혼백이 잠시라도 모여서 좀 기운 식사라도 하시라고. 물질의 식사는 아니지만 에너지의 식사를 좀 하시라고 해드리는 게 제사죠. 꼭 와서 드시느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계신 것처럼 식사 한끼 대접하겠다는 마음인 겁니다. 이성재님, 저의 아침 루틴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침이 있을까요? 일어나면 항상 해가 중천에. 그것도 아침이죠. 예. 아무튼 제가 막 일어나면 아침이죠. 일어나서 뭐 하냐? 단학을 딱 멋있게 폼잡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워서 정신 돌아오면, 일단 제가 먼저 해보는 게 이제 꿈꾼 게 있으면 좀 복기해봐요. 선명히 꾼게 있으면 복기해보고, 그다음 정신 모아가지고 참나 상태로 마음을 한번 좀 리셋시키고, 또 몸도 밤새 자고 나면 몸이 또 힘들죠.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몸 관찰 좀 하면서 단전에 좀 기운 모아서 몸에 좀 팔다리에 좀 돌리고 일어나죠. 뭐그 정도지 거창하게 단학을 한다 얘기하기엔 좀 부끄럽고요. 아무튼 그렇게 일어나서 자명하게 하루 계획을 막 멋지게 짜고 이러진 않고요. 그날 하루 이제 안할수 없는 거 그거 붙잡고 이제 그거 어떻게 잘해볼까 연구하는 거죠. 항상 부득이하게 삽니다. 저는 오늘 하루 제가 안할수 없는 거, 이거 안 하면 진짜 후회되겠는 거, 그거 꼭 어떻게 해결해볼까 하고 계획을 짜는 거죠. 계획 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예. 하하님, 이번 생의 미션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까요?
뭐든 간에 카르마의 수능에 육바라면 실천하면 될 일이지만 답을 잘 아시죠? 그런데 저건 원론이잖아요. 원론적인 이야기잖아요. 카르마의 수능에서 카수박영,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될 일인데, 그래도 이번 생 미션 알고 싶어요. 근데 요 말씀대로 사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날 하루하루 뭐든지 카르마에 순응하고, 카르마에 순응한다는 거죠. 내 에고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욕심이 땡기는 거. 그거 안할 도리가 있네. 그게 카르마에 순응하는 거. 욕심 땡기는 거를 하시되, 육바라밀을 실천한다는 건 양심적으로 처리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되 이왕이면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되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시자는 거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내 미션이 뭔지 나오지. 그냥 턱하니 미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르마의 수능에 육바라밀 실천하다 보면 미션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자꾸 이게 내 미션인가? 한 번에 찾아지지 않아요. 이게 내 미션인가? 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포스트잇에 적어서 벽에 붙여놓으세요. 또 며칠 저렇게 또 카르마에 순응하면서 육바라밀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욕심을 양심껏 충족시키며 살다 보면, 진짜 미션이 아닌 것들은 이제 일정한 자기 역할 다 하면 떨어져 나가요. 떼버리고, 떼버리고. 여러 개 붙여놓고 떼버리고, 떼버리고 하다 보면 오래도록 살아남는 놈이 있겠죠. 1년 내내 살아남는 놈이 있겠죠. 그게 내 미션일 확률이 높겠죠. 민준님, 순수의식이 곧빛 에너지인가요? 청정 광명 에너지겠죠. 순수의식은 그대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순수한 의식, 순수 에너지. 더 미세한 의식, 우리 마음 중에 미세한 에고 의식, 그러면 미세한 에너지. 거친 의식, 탐진치의 거친 의식, 육군의 거친 의식, 거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응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친 에너지, 더 미세한 에너지, 더 궁극의 청정광명 에너지. 그러니까 참나는 청정광명 에너지겠죠? 물리적 빛과도 관계 있나요? 바로 연결되진 않죠, 그렇죠? 물리적 빛에 더 근원에 해당되는 빛이다 할 수는 있겠죠. 타임님. 치매 문제. 치매 문제는 제가 그동안도 많은 답변 드렸었는데요. 제가 정확한 경험이 없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오히려 제 얘기를 듣고, 주변에 치매 환자가 계신 분들에 대한, 또 뭔가 보고를 학당이나 여기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겠다. 이런 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 얘기는 드릴 수 있죠. 견성했는데 치매 걸릴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뭐, 별건가요? 치매가? 몸에 문제 생기면 생길 수 있지. 견성했다고 병안 걸리는 게 아닌데요. 수많은 견성자들, 뭐, 라마나 마하르시니, 마하라지니 다 뭐, 암 걸려서 돌아가셨죠? 암도 되는데 왜 치매 안 될까요?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치매 걸려버리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힘들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진 않는 게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고 자명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힘들 것이다. 일반인도 힘든데 더 힘들 수 있다. 대승불교 52 수행 레벨을 단계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건가요? 왜 있겠어요? 단계적으로 달성하지 않을 거면. 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셔야 됩니다. 단계를 넘어서 올라간다는 건 없어요. 전생에 많이 단계를 밟은 사람이 이번 생에 빨리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안 밟고 올라간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못 올라갑니다. 한 단계도 못 올라갑니다. 연서님, 심리 상담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지금 상담하는 사람을 안고 있거나 따뜻하게 바라보거나 같이 있거나 하는 등 그냥 떠오르면 그 사람 생각하면서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이런 마음 작용이 그 사람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건 염체죠. 내 마음에 내 법계에 긍정적 염체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는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상대방한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염체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현존하면서 어떤 일정 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그게 직접적인 어떤 또 작용보다 좀 미세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 하나도 또 좋은 염을 가지고 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좋은 염체를 만드는 게 습관이 되면 더 큰 염체를 또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꾸 작은 데서부터 키워가는 겁니다.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는 게 수행이니까 작은 염체 관리도 소중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노니아님, 예. 전생에 선생님 어떤 삶을 사셨나요? 이번 생에는 무슨 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제 꼴을 보니까 제 역량 부족한 거는 안 돌아보고 탐진치도 제가 뭐 누구보다 승한 사람이 그 중생성도 양심 중생이면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제 중생성도 어느 중생 못지않게 충만한데 참나 믿고 참나가 하자는 그 육바라밀 인위해지신 같이 경영해서 하다 보면 내 중생성도 좋은데 쓰일 수 있다. 요거 믿음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저고 또 어떻게든 이 땅에 좀 좋은 영향 끼쳐 보려고 보살도 하는 게 전데요. 아무튼 뭐 제 영향에 그 많은 부족이 있는데 이렇게 버티다 보면 하늘이 도와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버텨보고 있어요. 전생에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김태우님. 경지가 막 뚫었을 때 밝고 힘이 넘치던 현상 다시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다시 얻어서 쓰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헛된 욕심이라서 내려두고 갈 길 가야 되나요? 맞습니다. 예. 내려두고 가세요. 경지 막 뚫었을 때로 돌아가서 늘 막 뚫으실 건 아니잖아요. 막 뚫은 상태에 계속 계시면 좋아요. 뚫었을 때가 재미나도 계속 가면서 얻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경험에 집착하다가 못 가요. 예. 그냥 헛된 욕심이다 생각하시고 아주 헛된 건 아닌데 그 지금 그런 그 밝고 힘이 넘치던 현상 그 이상의 또 체험들이 계속 올 건데 과거에 집착해 있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못 얻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가시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체험에 집착하지 마시라. 가다 보면 더 멋진 체험들이 기다리실 거다. 하늘이 예비해 놓으신 체험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가시길요. 미카엘 장님, 우유부단의 원인과 극복법. 이런 뭐 기질적인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격적인 문제, 기질적인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누구나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모르는 영역에 던져놓으면요. 멘붕 오고요. 결정 못 내려요. 결정장애 바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의 원인 극복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4조의 삶의 원칙으로 매일매일 내 삶을 조금씩 역량껏 상황껏 자명하게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자 하고 조금씩 자기 삶의 원칙을 체험 속에서 실전 속에서 세워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 속에서 자명한 원칙이 세워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우유부단하던 사람도 매뉴얼이 있으면요. 매뉴얼대로 합니다. 매뉴얼이 없으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유부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유부단의 극복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선덕님, 삼매에서 석삼 어두울매 쓰는 이유는요. 이렇게 그 외국말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예전에 번역자들이요. 사마디를 음역한 거지만 동시에 의미도 담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어두워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컵에 몰입을 한다면요. 그 몰입이 명상이죠. 지금 이 컵에 몰입해서 삼매에 빠진다면 컵, 객체가 있고요. 몰입하는 제 에고가 있죠. 주체와 객체, 그리고 이 바라보는 행위. 이 세 가지가 어두워져야 된다. 나눌 수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몰입이 된 거죠. 일념 집중이 된 거죠. 그래서 삼마디는 일념 집중인데, 몰입인데 결국은 객체와 주체와 그 행위가 세 개가 다 어두워져서 나눌 수 없는 상태, 즉 판단 불가 상태로 들어가야 몰입이다. 이겁니다. 시에나님, 호흡을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면 들숨이 짧고 날숨이 훨씬 길어지는데요. 들숨 날숨을 같은 시간으로 하려다 보면 들숨을 억지로 더 오래 들이신 느낌이 돼요. 그리고 원래보다 숨이 더 많이 들어왔다 보니 날숨 원래보다 더 길어지는데 시간 맞추려고 더 빨리 내쉬게 돼요. 전반적으로 인위적으로 1대1 맞추려고 하게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들숨이 짧고 날숨이 훨씬 길면요.
짧은 들숨에 맞추셔야죠. 1대1 맞추시되 짧은 쪽 위주로 해서 좀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편하게 하실 때는 편하게 하시면서 호흡에 그냥 몰입만 하는 것도 알아차림으로서는, 마음 챙김으로서는 그것도 하나의 수행이고요. 근데 단학 수련을 하실 때는 조식이니까 1대1 서로 좀 고르게 최대한 맞춰주는 호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쪽 위주로 맞추셔야지 그래도 하실만할 거예요. 이태윤님, 바쁜 상황에서 잘하고 있다가 실수로 인해 그 순간에 내가 하는 일이 꼬이게 되거나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일이 순간적으로 한 번에 많이 들어와서 일의 순서가 차례대로 정리가 안 되고 머리가 새하얘지게 되어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까요? 항상 아공, 법공 마인드. 일체는, 아공 마인드가 뭐죠? 일체는 무상하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지금, 아, 좀 차근차근 하나씩 들어오지 하는데 그렇게 안 들어와요. 한 번에 왕창 들어오고요. 그 별거 아닌 일이 한 번에 들어오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뭐든지 몰리면 터져요. 하나하나는 별게 아니에요. 몰리면 무서워집니다. 지옥문이 열려요. 그런데 무상하죠. 근데 또 왔다 갑니다. 무상하죠. 내 뜻대로 안 와요. 차근차근 왔으면 좋겠는데 몰려와요. 무상고 무아. 예. 근데 거기에 또 고정된 나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고정된 나라는 것도 없고, 순간순간 생각, 감정, 오감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마시라고. 그거 다 흘러가는 거니까. 고정된 나가 없습니다. 상황 따라 계속 변화할 뿐이죠. 그러니까 아공 마인드로만 보더라도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법공 마인드까지 더해지면 지금 이렇게 머리를 새하얗게 하는 이 모든 역경이 사실은 참나작용이다. 이것도 참나작용이다. 참나는 이런 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이런 일이 안 왔으면 하지 마시고, 일체는 무상고 무아라. 이런 일이 자꾸자꾸 올수 있다. 다만 이것도 참나의 작용이니까 수용하자. 거부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내리시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상황도 받아들이세요.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안 왔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와요. 저도 한 번씩 새하얘집니다. 그러면 그때 참나, 아공, 법공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참나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 또한 아버지 뜻이죠? 참나 작용이죠? 하고, 이유가 있으시죠? 또 앞으로 계획도 있으시죠? 하면서 안식을 취하다가 정신을 다시 수습해서 또 다시 아공, 법공 마인드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면서 또 구공 마인드, 육바라밀로 문제를 풀어가 보는 거죠. 항상 이런 일은 일상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후의 천국, 정토 세계라든지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개념이 오히려 공포로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의식이 말 그대로 무한의 시간을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과연 기뻐할 일인지 무서운 일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우리가 제한된 경험과 제한된 판단밖에 할수 없는 에고 입장에선 당연한 겁니다, 지금. 오래 산다고 해도 공포예요. 빨리 죽는다고 해도 공포예요. 이래도 공포, 저래도 공포입니다. 모르니까. 공식도 모르고, 앞날을 모르니까. 정보가 부족하니까. 체험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니까. 이건 에고 입장이에요. 그런 줄 아세요.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특별히 이상하다가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다만, 지금 이런 정토니, 영원한 행복이 이런 자체가 참나의 작용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지 않고 참나랑 하나 되지 않고는 어차피 경험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시기보다는 참나 안에서 먼저 조금씩 여유를 갖는 것, 참나와 친근해지는 체험부터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일체 참나가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미리 공포감 갖지 마시고 참나와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아서 먼저 체험하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광문성님, 제 자신을 용서하는 팁을 알고 싶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자기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남 일은요, 이번에도 뭐큰 참사가 터졌죠. 사람들 보세요. 다남 탓하는 건다 타고났습니다. 다남 탓이. 다 예견되지 않았냐. 예견된 사고 아니냐. 지나고 나면 누가 그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남 탓하고 싶어서. 그렇게 남 탓은 잘합니다. 예. 자기는요, 다 용서해요. 근데 그거 다 그렇게 예견되지 않았냐? 너의 잘못도. 남들이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다 용서하죠. 나는 사정이 있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자기 용서는 다 잘합니다. 그런데 광문성님 말처럼 진짜로 자기를 용서해야 될 때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원래 잘하는데 해야 될 때 자기 용서를 못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용서하지 말아야 할 때 용서하고 용서해야 될 때 자기를 남을 질책하듯이 질책하는 이런 게 또 우리 중생들의 뭐 사바세계의 노름이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맛인데 조금씩 그걸 줄여가면 좋겠다. 진짜 자기가 이런 거예요. 모든 중생들이 겪는 현상인데 나만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나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중생 연구를 좀 해보면요. 중생들 다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희노애락 탐진치 여러분이 만들었나요? 주어진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 주어진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해야 할지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제대로. 사회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탓만이 아닌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런 부분에서는 용서하시고 근데 자기가 진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용서하지 마시고 철저히 비판하시고 남 비판하듯이 비판해보시고 이런 게 어떨까 합니다. 박준상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교에서 사단을 인의지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심 분석에서는 지금 인의지 신도요 무슨 의미 있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좋으니까 인의지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 저 순서가 꼭 그 오행의 순서도 아니고 지금 그냥 부르기 편해서 저렇게 부른 거다. 입에 잘 익어서 인의지 신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순서가 아닙니다. 저 자체가. 일단 그렇고요. 양심 분석에서 성실을 지혜보다 인의지 신인데 왜 신이 지혜보다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저 인의지 신은 그냥 편의상 부른 거예요. 그래요? 인의지 신을 오행대로 부르려면 추나추동에 그러면 맞아야 되겠죠. 추나추동 오히려 순서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추나추동에 맞추면 인의지 신 어떻게 불러야 되죠? 인, 이 봄이면, 여름은요, 예예요. 인예. 그 다음에 늦여름이 신이에요. 인예신. 가을이 의고요. 겨울이 지입니다. 인의 신 의지. 이상하잖아요, 벌써. 그래서 인의지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순서에 집착하지 마시고, 성실을 왜 지혜보다 먼저 점검하나요? 양심 분석에서는요, 맨 마지막에 자명한 판단을 하려고 지를 뒤로 뺀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유교 버전 연불 없나요? 기독교는 주님, 예수님, 제가 권해드리는 거 있죠? 예수님이나 예수님 자비를. 여섯 글자에 좀 맞춰봤죠? 하나님, 아버지. 좋네요. 불교, 나무아미, 타불. 여섯 글자가 좀 뭔가 있어요. 그쵸?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유교는 없나요? 유교는요, 이런 식으로 뭐 염불을 했던 건 아닌데, 조선 500년간 선비들이 머릿속에 딱 염하고 있는 여섯 글자 하면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존천리 알인욕. 천리를, 양심을 보존하고, 천리는 인의지 신의 원리예요. 양심의 원리예요. 양심은 보존하고, 인욕. 여기서 인욕은요, 단순한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단순한 탐진치가 아니라 인욕은요, 비양심이에요. 양심을 넘어선 욕심을 인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악심이에요, 악심. 그래서 이미 악의 경지에 이른 마음이에요. 즉 누군가를 해치는 나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철리, 철리는 보존하고 인욕은 알은 틀어막아라예요. 막을 알자입니다. 인욕은 틀어막아라. 전철리 알 인욕하면 조선 성리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남명 선생의 경의 이것도 좋죠. 예. 그 칼에다가 경의검 있잖아요. 한쪽엔 경, 안으로 깨어있어라. 뒷면엔 의, 바깥으로 정의로 오라. 그러니까 동정이려의 수행이죠. 원불교에서 무시선이라고 하는 게 저겁니다. 경의. 예. 안으로는 정신이 성성하게 또랑또랑 깨어있는 게 경이고 생각, 말, 행동을 탁 펼칠 때는 정의롭게, 양심에 맞게 꼭 펼치는 게 의입니다. 경의. 그런데 그 경, 안으로 또랑또랑 깨어있는 게 경이면 의, 바깥으로 정의를 구현할 때 제일 중요한 모토가 양심 구현이죠. 정의 구현이죠. 그러니까 존철리 알인욕을요. 바깥으로 정의를 구현할 때 양심은 살려주고 존철리, 욕심은 비양심이 되지 않게 잘 막아라 하는 게 알인욕도 되고요. 경의라는 거 이왕 얘기하셨으니까 경의랑 마치자면 존철리가 경이 되고 알인욕이 또 의가 됩니다. 즉 철리를 보존하는 게 깨어있는 게 철리 보존이고요. 그 자체로 이미. 깨어있는 게 이미 인의지 신의 원리가 보존되잖아요. 양심이 각성되잖아요. 의, 한 생각 일으킬 때 정의 구현한다는 거는 인욕을 때려잡는 거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철리 아린욕이 그대로 경과 의도 되고 또 의를 구현할 때에도 전철리 아린욕이 또 쓰인다. 양심은 확충의 51%가 되게 해주고 욕심은 비양심이 되지 않게 잘 막아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이것도 강하게 염했던 거니까 염불을 하듯이 조선 선비들이 염했던 거니까 소개해드립니다. 예수님 피의 십자가 이게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죠. 그 거시기한 부분도 있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덕에 즉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데 그 전에 인류도 성령 받은 선지자들이 많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에는 깨달은 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로 소통하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다만 의미 부여를 저도 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그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인간 중에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해 보살도 차원에서 자신을 바치신 분으로 인해서 인류의 카르마가 인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사람이 나왔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 인류가 그러면 그 과보를 받지 않겠어요? 인류는 아직 살아있네, 인류. 그래서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리지 않았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그런 의미로 죄사함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냥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가 산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우정님, 내가 사는 겁니까? 사라져 갑니까? 무아라 하면 인간 나는 없고 공, 하나님이 오로지 내 몸을 통해 인간 경험하는 것이며 우주 삼라만상이 근원의 마음속 이미지일 뿐이라는 말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공이 인간 경험한다? 인간이 공의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이거 공만 좋을 일이네. 인간은 그냥 들러리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공 안에 들어오면 에고가 되고요. 에고가 시공을 초월하면 하나님 공이 되는 겁니다. 둘이 아니에요. 공이 현상계를 펼쳐서 마음 안에서 현상계를 펼쳐서 현상계를 경험한다. 이 자체가 이 공의 신비고 참나의 신비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을 둘러놓고 지금 이렇게 싸우자 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에요. 둘러보지 마세요. 진바리화님, 무녀 삶 말고 그저 한 인간으로 기도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까요? 무작정 모른다 하고 자신을 채찍하지만 선생님 말씀 명심하면서도 내 삶이 너무 막막합니다. 무녀건 뭐건요. 보살입니다. 여러분. 14조. 홍익보살 실천지심 14조. 모른다면서 참나랑 접속해서 진정한 신, 우주의 근원적인 신과 접속해서 현상계에서 신의 뜻을 구현하겠다. 보살입니다. 위대한 보살입니다. 무녀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 삶을 통해서 보살도를 구현하시고요. 또 다른 삶을 계획하신다면 보살도 차원에서 보살도가 근본입니다. 현상계에서 내가 택한 직업은 부업이에요. 본업은 보살이어야 돼요. 우리 본업은 보살이기 때문에 진바리 환님도 저도 본업이 하나잖아요. 보살 말고 뭐가 있겠어요, 본업이. 본업은 보살인데 부업으로 다양한 재능과 자신의 카르마를 이용해서 보살도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14조만 실천하면 보살입니다.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예. 힘내시기 바라고요. 다음이요. 류경미님, 아공, 복공, 구공이란 단어 대표님이 처음 쓰신 건가요? 다른 경전이나 단체에서 통용되는 건가요? 여기서 공은 참나, 순수식, 열반, 양심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게 그 중간학파의 공은 진짜 없다는 거예요.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불교, 대승, 문파 중에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공은 진짜 없다는 겁니다. 유식학파에서 공은 또 진여가 되고요. 참나가 될 수도 있고요. 참나란 말을 뭐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순수의식이 되겠죠. 또 초기 불경 가면 열반도 사실 순수의식이에요. 경전마다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공, 복공, 구공이란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제가 만든 용어 아닙니다. 쓰는 용어예요. 아공, 복공, 구공은 불교에서, 그 대승불교에서 쓰는 용어다. 초기 불교나 뭐 소승불교에서는 저 용어 안 씁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기존 소승의 가르침을 아공이라고 봐요. 자아가 공하다는 것만 봤지 법공, 만법이 공한 줄은 모른다. 더 나아가서 구공, 일체, 극, 아공, 법공 또한 모두 구자를 써가지고 모두 공하다 이걸 모른다 해가지고 아공, 법공, 구공 이렇게 씁니다. 다만 제가 만든 용어도 있어요. 저 구공을 모두 구자, 사람인변에 그 가출 구자 있잖아요. 모두 구자를 쓰면 기존 경전에서 쓰는 구공이고요. 저는 가출 구자, 사람인변 빼버리고 가출 구자만 해가지고 구공. 공 안에 일체 많은 공덕을 갖추고 있다 해서 구공이란 단어를 제가 만들어서 씁니다. 이제 발음도 같고 경지도 같은데 진짜 텅 비어 있다, 진짜 텅 비어 있다라는 의미로 기존 불경에서 쓰이는 걸 사실은 그 안에 꽉 차 있다는 의미로 쓰려고 제가 가축 구자로 바꿔서 씁니다. 그건 달라요. 가축 구자 구공을 혹시 논문이나 어디 책에서 보시면 제 강의를 보신 겁니다. 예. 함께 구자 쓰거든요. 기존 구공에서는. 예. 그런데 그 경지는 같아요. 저 구공을 깨달으시면 일지보살입니다. 그건 같아요. 원조 불세님, 정신 이상 및 자폐의 선천적 장애는 어떤 전생의 카르마가 작용하는 걸까요? 이건 제가 모릅니다. 예. 이것도 케바케라 그러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얼마나 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걸 억지로 헤아릴 필요는 없습니다. 선명히 알아질 때, 아, 각자가 수행하다가 명상 속에서 많은 직관과 영적 체험을 하다가 지혜가 확장되고 또 하늘이 계시를 줘가지고 아 내가 이래서 전생에 이래서 이렇게 뭘 겪는구나 이런 자득이 올 수는 있어요. 그건 그것대로 소중한 거고요. 그걸 억지로 이렇게 유형화해서 경전에서 설명한 데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조심하시라. 이렇게 단순화될 일은 아니다. 예. 최선덕님. 홍의각당 법공 심사 기준은 불교의 일체 유심조 관점에서만 심사하시나요? 일체 유심조 관점에서 심사하죠.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하는 거는 중간학파는 저 법공은 진짜 공하다는 거거든요. 마음법이 진짜로 공하다는 걸 아는 거다. 진짜로 공하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걸 법공이라고 한다면 저희 입장은 오히려 유식이나 이런 그 선불교적 입장이죠. 일체 마음법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니 공하다. 요걸 아느냐. 티벳 불교에서도요. 닝마파나 까큐파는 저희 식으로 법공을 심사합니다. 일체 마음법이 지극히 미세한 의식, 그런 근강심의 작용이니까 공한 거다. 그걸 아느냐. 이게 닝마파 족첸이나 까큐파 마하무드라의 심사 기준이고요. 똑같아요. 선불교랑. 예. 이거 티벳 안에서도 거기도 중간학파예요. 엄밀히 따지면 중간학파인데 그 자린 논증 중간학파라고 해서 거기는 그 우리랑 입장이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이랑 같아요. 자린 논증 중간학파는 유식파를 흡수했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의 관점에서 법공을 심사합니다. 다만 지금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루파는 거기만은 예, 귀류 논증 중간학파라고 달라요. 거긴 진짜 없다예요. 그래서 진짜로 무자성, 일체 마음법이 무상하게 연기로 굴러가기 때문에 영원한 건 진짜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심이건 순수의식이건 참나건 지극히 미세한 의식인 건 제대로 체험을 통해 깨달은 닝마파니, 뭐 까큐파니, 선불교니, 저기 화엄종 하는 파니, 유시각파니 다 거기는 근원적 순수의식이 존재하다는 걸 압니다. 이걸 참나라고 하는데 조심스러운 거는 상이 붙을까 봐 하는 것뿐이지 이 자리가 근원적 참나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보세요. 티벳 불교도 닝마파는 참나란 말 그냥 써요. 예, 똑같이 써요. 파드마 삼바바는 참나라고 했어요. 그 자리를. 대승 열반경에서도 참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쓰면 상관없이 써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참나란 말에 걸려가지고 아상이 생겨버리니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일체 유심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 다 끝났나 봐요. 아무튼 그 제가 톡톡 시즌2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거 중간에라도 한번 풀어드리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세한 거는 우리 톡톡 시즌2 곧 시작되니까 그때 또 원 없이
하나하나 남김없이 또 풀어보도록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